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 조건은 뭐냐면 우리 말 yes or no, yes 또는 no,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를 조건문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선택. yes면 이거 하고 no면 저거 하는 거예요. 너무 빠른데?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게 뭐예요? 뭐야 저거? 이번에 도로에 장애물이 있대. 아하.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어우. 블록을 보자. 블록에 뭐가 생겼네. 반복하기 그대로 있고 하나 추가됐어요. 이게 뭐예요? 만약 표지판이 있다면 이게 생겼네요. 표지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가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저기 앞 칸까지만 가면 되잖아.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네. 좌회전하고 계속 앞으로 가야 되네. 그 다음에 또 좌회전해. 또 만나면 좌회전. 자, 그래서 표지판이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못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왼쪽으로 돌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만약 표지판이 있다면, 그래서 만약 이게 조건이거든요. 예스! 면 왼쪽으로 돌기. 노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노면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거 안 해요. 있을 때만 이거 하고 노면은 무시. 예스면 여기, 노면 저기잖아요. 예스면 왼쪽으로 돌기, 노면 아무것도 안 해. 오케이? 이해됐어요? 요 안에 있는 건 이거 있을 때만, 예스일 때만 하는 거예요. 노일 때는 없어.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저 만약 저거 앞에 있다면 하기 전에 위에는 앞으로 가기. 그치. 이제 앞으로 가기를 하면 되겠죠. 앞으로 가기를 반복. 앞으로 가기 전에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신호등 볼 때 신호등을 보고 건너지 건넌 다음에 보지 않잖아. 그치? 표지판이 있나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거겠죠. 이게 맞을까? 왜냐면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데 순서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 컴퓨터에서. 자,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얘를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 때마다 표지판이 있나 확인하고 앞으로 가고, 표지판이 또 반복. 반복하면 어떻게 돼?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표지판 있나 확인하고 앞으로 가고, 있나 확인하고 근데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왼쪽으로 돈 다음에 앞으로 간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가기 하나 있는데 하나 있어서 한 칸밖에 안 갈 것 같지? 네. 이거를 반복하게 넣어주면 돼. 자, 그래서 자, 이제 할 거야. 표지판 있나 봐. 표지판 없어? 그럼 그냥 이거 넘기지. 노니까. 계속 앞으로 가. 그래서 앞으로 갔어. 반복하다가 만약에 표지판 있어. 그럼 어떡해요?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가기. 와, 이거는 어렵다. 자, 예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스면 여기. 노면 그냥 얘 무시하고 넘어가.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만약 뭐뭐 있다면 이라는 디귿 블럭 있죠? 그 디귿 블럭은 끝나면 예스노 상관없이 여기 다음부터 그냥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해주면 돼요. 우리 여자 장실 가고 남자 장실 갔어도 똥 싸는 거 똑같이 했죠? 여기가 똥 싸는 부분. 오케이? 똥 싸는 부분.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가가가가는데 표지판 만났어!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 선택! 조건과 선택을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자, 그럼 다음 문제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겠네요? 할 수 있겠어? 몰라. 장애물을 피해 연료를 얻으러 가보자. 시작! 자, 그러면 이게 있다면 일단 오른쪽으로 돌기를 그쵸.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돼. 오. 근데 여기까지 반복. 와. 그럼 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코드 몇 줄로 끝나요? 다섯 개로 끝나네. 되게 간단한데? 시작해볼까? 자, 어때요, 우리 지금? 반복이랑 선택만 사용하니까 코드가 확 줄죠? 우리는 그 짧은 블록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벌써 8단계야. 천천히 가기 블록을 이용해서.
아, 그니까 또 가석방지턱 나왔네. 가석방지턱은 보니까 우리 원래 한 칸씩 움직이잖아. 가석방지턱은 이렇게 쭉 넘어서 여기까지 가는 것 같아. 아, 그럼 일단 이게 있으면 천천히 가고. 아, 오! 그 다음에 앞으로 가. 지금 뭐 꺾는 거 없네. 이거 봐. 와! 코딩 천재야! 왜 이렇게 잘했어? 자, 빨리빨리 9번. 코딩 신이야? 복잡해 보이는 길이지만 충분히 할수 있대. 그걸 풀어봐. 복잡해. 자, 일단 일단 저게 앞에 있으면 경우의 수를 나눠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돌기.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저거 방지턱이 방지턱에 있다면 있으면 천천히. 천천히. 이거 둘다 체크해야 되지. 이렇게 두개 체크하고. 그런 거지. 신호등 보고, 차 오나 보고, 비 오나 보고, 옆에 사람 있나 보고, 다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했고, 이건 했어.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기. 그리고, 여기 안에 다 넣기. 천재야. 자, 지금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설명해줄까? 자, 잘했어요. 일단 너무 잘했는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앞으로 가기를 하고 싶어 우리가. 그죠? 앞으로 가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체크를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방지턱이 있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도 있나 체크하고. 그래서 표지판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고, 방지턱이 있으면 천천히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어요. 우리 지금 친구들 9단계까지 왔어요. 마지막 10단계를 한번 도전! 도전! 정말 멋져. 블록의 신설을 잘 나열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연료를 향해 힘을 내서 가보자.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일단 이거 하면 왼쪽. 왼쪽 방지턱 천천히. 방지턱 천천히. 그리고 이거 앞으로. 맞나? 넘고, 왼쪽으로 갔는데? 뭐지?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나? 아니지, 우리 거기서 지금 어떻게 했어? 방지턱이, 표지판이 있으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라고 돌기. 했잖아. 근데 얘 어디, 왼쪽이면 어디야? 여기. 밑에. 그 그럼 어떡해? 오른쪽으로 가는 걸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야? 뭐야? 나도 몰라. 나도 뭐지? 모르는데? 지금 왼쪽 갔어. 그럼 가서 그냥 천천히 왼쪽으로. 가기까지 갔어. 천천히 거기서 가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어떻게 가? 그거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어? 저런 조건을? 천천히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버리자. 여기다가. 방지턱 넘으면 우회전 시켜. 지금 요 앞에서는 왼쪽으로 명령을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명령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 뒤에다 써주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가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버려라. 그러면 바로 앞으로 가게 하면 되죠. 다시. 실행. 선생님 너무 똑똑한 것 같지 않아? 시작. 나영. 넘고 오른쪽으로 돌려버려. 벌써 끝났어. 우와. 유자. 유자.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축하드립니다. 발전 과정성 엔드 전기 자동차 우리 인증서 몇 개째예요? 벌써 세 세 개째예요. 개. 인증서 컬렉터구먼. 자, 오늘 배운 건 뭐라 그랬어요? 조건과 선택.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 어떻게? Yes or no. 말의 Yes or no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선택은 뭐였어요? 조건을 물어봐서 Yes면 이거, No면 저거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배운 기념 잊지 말고, 기념? 뭘 기념해? 오늘 배운 개념 잊지 말고. 자,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한번 동영상 보고, 엔트리 직접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떡해요? 질문. 네, 질문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너는 왜 인사 안 해? 안녕! 허세인과 유자의 미코딩 코딩!